안녕하십니까. 엑소워크TV입니다. 또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14일 새벽 3시 25분 28초에 일본 혼슈 이와테현 가마이시에서 5.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로써 1월 이후 63번의 지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네, 우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지진이 대지진이 난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10만 아시겠죠? 하지만 조만간 대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진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대피하실지 그거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족 간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 자제분들이 만약에 뭐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뭐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났다 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그 어떤 식으로 픽업을 해가지고 피할지. 쓰나미가 왔을 때 자동차로는 피하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지진에 대피를 할지, 대피 요령을 빨리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당장 공부하십시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요. 그냥 대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혼슈 이와테현 가마이시에서 5.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1월 이후에 63번의 지진 발생한 것이고요. 위치는 이쪽입니다.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비하셔야 됩니다. 5.2의 지진이 났고요. 동남동쪽 가마이시 48.2km 진원의 깊이는 그렇습니다. 본슈 이와테현 가마이시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와테현 가마이시 이와테현 지진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그 7.7의 바누아투 라인의 지진, 로얄 제도의 바누아투 라인의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의 7.3 어제 영향과의 지진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홋카이도에도 지진 발생 확률이 지금 많이 높아 보입니다. 혼슈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홋카이도 쪽에도 그 도마리 원전이라든지요. 홋카이도 쪽에 도마리 원전 쪽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지진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월 13일 어제 후쿠시마 나미에서 7.3, 4.9, 5.3의 세번 연속 지진이 있었죠. 위치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남위에서 이어지니 4.3, 4.4, 4.6, 4.3, 네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월 10일 날 15시 38분 19초에 4.5의 지진이 또 남위에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 도호쿠 지방의 현이고요. 일본 혼슈 중북부에 위치, 그 인구는 180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호쿠 대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오늘 지진이 난 이와테현 가마이시 같은 경우는, 이 가마이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가마이시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안 쪽은 쓰나미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피해를 좀덜 입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가마이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유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마이시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 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해안 쪽 반대편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가마이시는 동일본 대진 발생 30분 뒤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서 해안가에 물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가마이시에 딱 동일본 대지진 경보가 됐죠. 30분 뒤에 대지진 딱 발생한 다음에 30분 뒤에 쓰나미 경보가 가마이시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가마이시 앞에 물이 막 빠졌고, 해안가에 물이 빠지더니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안 보였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가마이시입니다. 이쪽 여기에요. 이와테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내 대지진 때마다 피해를 봅니다. 이게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요.
안타까운 상황. 칠레 대지진이 있을 때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60년대 그 말디비아 그 대지진 9.5였죠. 5월 22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칠레 대지진이. 그때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140명이. 그 말디비아 대지진 때 5월 22일 날그 지진이 이와테현을 친 겁니다. 이와테현을 또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14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와테현 사람이.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칠레 지진이 됐어요. 그 이아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저기 산티아고 바로 옆에가 이아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그 2015년도 그 이아펠,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이 안 나. 2015년도였습니다. 10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산티아고 옆인 건 확실해요. 이아펠, 산티아고 옆이 이아펠에서 그 칠레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도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었습니다. 그 이와테현으로요. 그 이와테현에 사시는 분들은 안팎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칠레 요즘에 그 얼마 전에 6.7 강진이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 칠레 그 어디죠? 이키케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계속 지금 칠레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저께 그저 뭐죠? 저 후쿠시마에서 7.3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 또 여진으로 네번 있었죠. 지금 이와테현 주민분들, 가마이시 분들은 정말, 그냥 이와테현 분들은 그냥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할지를 준비하세요.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